내가 누군지 알면 밥 먹자고 조르지도 않고 치료받고 수술받으라고 재촉도 못할 거야. 피가 마르겠네. 경준아, 엇나가지 마. 내가 틀어놓으면 서윤재 놓치게 될까 봐?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마. 무슨 일이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윤재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몸은 괜찮니? 먹고 싶은 건 찾아서 먹고 몸은 안 괜찮아요. 윤재야, 경준이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안 좋니? 경준이에게 우리도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하고 있어. 깨어나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갚아줄 거야.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내버려 두라고 해도 끝까지 붙어서 갚으라고 하더라. 다란이가. 어머니도 콩 싫어하시나 봐요. 비려서. 경준이도 콩 싫어하는데. 그 애가 나를 닮은 것도 있다는 거네. 싫다고 냅두라고 해도 계속 붙어서 좋은 거라고 먹으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먹어줘요. 진심으로 부탁하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착한 애예요. 아이 엄마가 착하게 잘 키웠나 보구나.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해요. 그건 아버지를 닮았네. 만난 적이 없어도 부모를 닮은 것이 신기하구나. 낳지도 키우지도 않았는데 부모는 아니시죠. 어쩌면 윤재 너가 아니라 그 애를 내가 낳아서 키웠을 수도 있었어. 나는 몸이 약해서 자연 임신을 하기가 어려웠단다. 체외 수정을 통해서 너를 낳았고 그 애는 내 몸에 품지 않고 보관하는 쪽으로 두었어. 윤재 너랑 경준이는 12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랑성 상둥이었다.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다면 윤재 너가 아니라 내가 경준이를 낳고 키웠었겠지. 서윤재와 강경준의 순서는 그때 결정된 거였어요? 서윤재가 먼저, 강경준은 기다리기, 필요할 때가 되면 깨어나기, 이거였네요. 누가 내 손 잡으래? 이번엔 서윤재가 기다릴 차례니까 한번 초조하게 기다려보세요. 우리 윤재야! 윤재야! 서현재 손은 따끈따끈하고 강경준은 차갑다고 했지. 다 이유가 있었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얼었나 봐. 길다란이 순서 귀신같이 맞췄네. 알고 싶지 않은 걸 어디까지 알려주려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다 기적이면 마지막엔 경준이가 행복해져야 되잖아. 지난번에 찾아왔던 그 경준이 아빠가 그쪽 아버지예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네요. 그 댁의 아버지 지난번에
뭐 희수 유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랑했던 희수 아들은 거두겠다 뭐 그러더니 그 다 거짓말이었답니까? 사랑했던?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사랑했으면 경준이 놔달란 부탁을 못했을 거예요. 돈 때문에 강희수 씨가 경준이 낳아준 거 아니에요? 자네 아버지가 그러든가? 이 사람아, 우리 희수가 얼마나 귀하게 컸는데 돈 때문에 미혼모가 돼? 자네 아버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우리 희수는 그 어린 나이에 사랑 때문에 애 낳고 미국으로 도망치듯이 떠났어. 혼자 애 키우면서 안 해도 될 고생하면서 살면서 불쌍하게 갔다고. 왜 그래? 우리 엄마 사랑을 그 사람들이 이용한 거야. 우리 엄마를 사랑한다고 꼬셔서 우리 엄마 인생을 망쳤어. 준준아! 따라오지 마. 은재야, 아까 너 왜 도로 갔었어? 저기요, 당신 강희수 씨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내 아들 살려줄 나이 대신 낳아달라고 했어? 윤재야, 그렇게 해서 강경준 낳게 했냐고. 그래, 난 희수를 사랑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런 걸 시켜? 내가 간절히 부탁했어. 착한 사람이라 결국엔 들어주겠다고 하더라. 그 여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니까 낳아주겠다고 하더라. 사랑하는 사람이면 말렸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냅둬? 그건 이용한 거잖아. 내가 그랬어. 나는 윤재 너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었어. 나도 앞으로 못할 일이 없겠네요. 내가 간절히 부탁했어. 착한 사람이라 결국엔 들어주겠다고 하더라. 진심으로 부탁하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착한 애예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나 술 안 마셔요. 안 됩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올게요. 그동안 빠 있는 사람 잘 돌봐줘요. 경준아, 왜 안 와? 어디야? 술집이야. 술 마셔. 뭐? 너 그러면 안 돼. 말릴 수 있으면 말려봐. 진심으로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착한 아이니까. 너 어디야? 이러지 마. 그만 가자. 멈추게 하고 싶음. 진심으로 간절히 말려봐. 진심이 통하면 받아줄게. 일단은 그 사람들이 진짜 내 부모라고 생각.
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누굴 바보로 하나. 이러지 마. 애처럼 굴지 마. 안 통해. 내가 서윤재를 위해서 다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래. 그래야 윤재 씨가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죽겠거든. 그만해. 그럼 진심을 말해. 이 거지 같은 상황에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뭘 하든 내가 먼저라고. 내가 먼저니까 다른 거 다 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날 말려보라고. 난 못해. 넌 안 그럴 거잖아. 넌 착한 애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구나. 내가 길티저 좋아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라고 믿고 있네. 그래. 난 너 믿어. 진심으로 말렸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사랑해요 그대, 그 아픔까지 함께 할게요. 힘든 이 세상에 날 웃게 해준 한 사람. 우리 엄마랑 똑같이 쉽게 이용당해 주진 않을 거야. 어렵다면 그냥 서 있어요. 내가 그 보자, 보자. 어? 여기 있던 사람 어디 갔어요? 같이 오신 부인은 나가셨는데요. 누구야? 여자분이셨는데요. 아, 그리고 이거. 그분이 세면대에 두고 가신 것 같은데. 뒤에 KKJ라고 있을 거예요. 맞네요. 제가 갖다 줄게요. 기적? 서윤재 살리는 기적이지. 나만 기가 막히게 불행해지는 기적이고. 윤재 씨를 위해서 경준이가 태어났고 윤재 씨를 구했어. 다시 윤재 씨가 경준이를 구했고 이번엔 경준이가 구할 차례야. 여기서 끝이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지? 난 바로 공항으로 갈게. 길다란도 서현주 한번 알아봐. 왜 그래? 부모를 받아들이라며. 노력하는 거야, 내 식대로.
이거 나 네가 윤재 씨랑 바뀐 기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봤어. 네 몸이 갑자기 커진 건 네 마음도 그만큼 커져서 어른스럽게 이겨내라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닐까? 몸이 한 방에 커지긴 했지만 마음이 커지는 기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난 지금 어른스럽지 않아. 행복해지라고 생긴 일일 거야.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넌 가족이 생기잖아. 그걸 받아들일 마음만 키우면 돼. 마음이 커지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경준아, 난 네가 다시 돌아갔을 때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서윤재가 행복해지는 기적이라고 했지. 난 빠질 테니까 서윤재 가족들이랑 행복해지길 잘 기다려봐. 마리아. 선생님, 경준이가 도망간대요. 선생님이 와서 알려줘요. 경준이가 이 상태로 사라지겠대요. 하고 싶은 진심으로 간절히 말려봐. 그럼 진심을 말해. 진심을 말할게. 들어줄래? 너희 아버진 너희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대. 그런데 아픈 아들을 구하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었대. 그래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셨대. 경준아, 가지마. 윤재 씨를 구해줘. 힘들어도 그렇게 해줘. 대신 내가 평생 괴롭고 불행하게 살게.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널 사랑하니까. 이러면 길다랑까지 불행해지잖아. 옛날에 못 먹었던 연계, 화해 기념이야. 나도 빵 사왔어. 길다란 빵. 진짜 맛있다. 역시 그냥 치킨이 아니야. 길다란, 내일 병원에서 체열한대. 서윤대한테서 내 몸에 필요한 걸 빼내는 순간 다시 바뀌게 될지, 서윤재 몸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뀌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내일이 끝일 수도 있겠네. 어. 약속대로 손 잡아줄게. 아니, 서윤재 옆에 있어줘. 이 몸 옆에 있으라고. 꼭 약속해. 눈 뜨는 순간 강경준 옆에 있지 말아줘. 그래, 그게 좋겠다. 서윤재는 사고 나기 직전 기억에 멈춰 있으니까 깨어나면 그 대답 들을 수 있겠다. 계속 궁금했던 거. 나를 사랑하나요?에 대한 대답. 만나면 얘기해주기로 했던 사람이 벌써 1년 넘게 미루고 있잖아. 나는 이제 그 답이 궁금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사고 난 이후에 바뀌었던 일들은 없던 일로 할 거야. 다 잊는다고?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척하고 마음이 없어 보여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길단은도 그렇게 해. 약속해? 그래, 그런 척하자. 너가 그렇게 하면 나도 다 없었던 척할게. 우유 더 마실래? 경준이지?